오전장 공약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 할 텐데요. 작년 말에 만약에 저와 함께 빅머니를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권희 차장께서 HMM을 당시에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요즘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도 들어보고 싶네요. 이권희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차장님만 보면 이 HMM 생각이 납니다. 네. 저 그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 있게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시면서 아직 싸다라고 하셨는데 네. 5만 원 부근까지 갔는데요. 5만 네. 원 이상 갈까요? 이건 사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쉽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슬슬 좀 수익 실현들을 하시는 게 낫겠다. 비중을 조금씩 조절을 해보시는 게 갖고 계신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지난주 딱 이 시간에 LG전자를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방송 보시면서 와 이제 드디어 LG전자 가냐라면서 그 의견에 또 많이들 관심을 기울이셨는데 실제로 네. 그 이후로도 주가가 조금씩 우상향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혹시 LG전자에 대해서도 리뷰해 주실 수 있습니까? LG전자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예. 뭐 아직은 자동차 전장사업부에 대해서 이제 선반영됐던 부분들이 좀 쉬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뭐 가전이나 TV가 워낙 좋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밸류에이션을 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자동차 전장사업부에 대한 밸류가 아직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추가 상승 여력은 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뷰가 조금은 이제 최근에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뭐 같이 동반해서 좀 옆으로 좀 튀는 모습인데. 뭐 어제 포드에서도 뉴스가 나왔지만 사실 포드 관련 뉴스를 보더라도 뭐 전기차 관련 뭐 밸류체인 회사들은 계속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바닥권 수준에서 소개를 해주셨던 것이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네. 봤을 때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차장님? 오늘은 조금 내수 관련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SK 렌터카를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실적이 워낙 좋고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고 2분기 실적도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마 제주도 가셨던 분들이나 제주도를 예약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렌터카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렌터카는 제한적인데 뭐 빌리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좋은데 그걸 이제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 게 SK 렌터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SK 렌터카 다들 아시겠지만 AJ 렌터카랑 SK 네트워크스의 렌터카 사업 부분이 이제 합병이 되면서 SK 렌터카로 출범을 했는데 통합 시너지 통합 법인에 이제 시너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장기 렌터카 부분은 최근에 차를 구입하실 때 아마 신차를 구입하시려면 뭐 한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렌터카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 렌터카는 특히 이제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행객 수가 증가하면서 단기 렌탈 부분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도 뭐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한 8% 정도, 영업이익은 한 12% 정도 올라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단기 순이익은 거의 81% 정도 YOY로 올라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실적 부분이라든지 최근에 여행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항공주, 여행주들이 많이 오르는 그런 추세에서 아마 좀 소외되어 있었지만 그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SK 렌터카 추가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어제 13,750원에 마감을 했는데 아마 14,000원 이하면은 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7,000원, 뭐 손절가는 12,5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소외된 줄 알았는데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좀 네, 관심이 별로 많이 없는데 관심 있는 분들, 기관들이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최고가라서 지금 소위 물려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도 가격 부담은 없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봉상으로 보면 가격이 좀 비싸 보이지만 예. 뭐 주봉이나 월봉을 펼쳐보시면 아마 이제 고개를 좀 막 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여행 관련주라든지 내수 관련주들이 이제 초반의 모습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호텔신라도 최근에 그런 모습을 좀 뚫고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하나투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서 한번 보실 때 그걸 못 사셨다면 뭐 이것도 한번 좀 보시면 괜찮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